2023년 10월 1일 일요일 현지 시각 오후 5시 43분 앞에 전광판 시계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만, 타이완, 남단에 있는 제3의 도시, 인구 270만 명의 고웅, 가오슝입니다. 가오슝에서 지내는 마지막 저녁,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 여기 고웅, 가오슝을 떠나는 관계로 오늘 지난번에 약속했던 여기 가오슝에서도 한 번 더 섬으로 들어가는 치징섬이죠. 버스 R9번 버스 타고 치징섬 들어갑니다. 배 타는 거 아니고요. 해저 터널입니다. 뭐 긴 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해저 터널로 페리 타지 않고 버스 타고 바로 치징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페리 타고 또 내려서 뭐 다른 탈 곳 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버스 타면은 치징섬을 쭉 횡단하는 관계로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페리보다는 버스를 저는 선호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뭐 그래도 제법 된다. 여기 지금 여기가 바다 밑이거든요. 바다 밑 해저 터널입니다. 버스 타면은 아주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요금은 이 버스 자체가 25원. 저녁입니다. 일부러 뭐 현대다 현대 자동차 현대 조선이구나. 현대 해양 조선이 여기 있네요. 반갑네.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한 번 더 메일 올려고까지 뭐 얘긴 했지만 그거는 의외로 생각보다 여기 와서 팍팍한 스케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는 것만 해도 역부족이었다는. 치징섬 안에 들어왔습니다. 길 정말 좋아요. 이렇게 횡단합니다. 차가 버스가 R9번 횡단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오슝 라이트하우스 고웅 등대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U턴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이 차가 사실은 이 차 타고 있으면 들어갔다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쭉 가서 고웅 등대나 치징 터널 쪽까지는 안 가고 원래 거기 갈 생각이었는데 오전에 내려서 여기 조개박물관, 네, 조개박물관 그리고 또 무지개 교회 거기 내려서 거기에 유명한 조형물 지난번에 안 보고 왔던 거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는 일몰이 진짜 끝내줘요. 일몰 선셋 보는 거. 해넘이가 그 조형물하고 되게 잘 어울려서, 그래서 그 조형물하고 지금 시간이 딱 네, 저녁 6시 10분 전이어서 아마 가면은 일몰을 얼추 뭐 꼭 해지는 게 아니더라도 뭐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인간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개 교회 그리고 그 조개 박물관 있는 그 조형물에 가서 네, 일몰 찍고 오면은 오늘 미션은 완성. 그리고 갈 때는 오늘 이거 안 타고 그 페리오가인데 걸어가서 거기 건너가면은 네, 제 빙수집, 단골 빙수집 있거든요. 빙수 먹고 그렇게 오는 걸로 대충 그렇게 오늘 마지막 가오슝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잡아봅니다. 여기는 바로 가오슝 지진섬 안입니다.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상요.